생존을 위해 운동합시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모아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운동 시작하셨나요? 그냥 저는 지금도 허리 때문에 이제 아주 간단한 운동만 하고 있어요. 집에서 스트레칭 네, 하고 근데 계시는군요. 그거 10분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엉덩이 위에랑 여기랑 막 그치. 힘들어요. 그때 이제 허리로 좀 고생을 하셔가지고. 네, 그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햄스트링 이제 그거랑 늘리는 거랑 엉덩이 그렇죠. 위쪽이랑 여기 배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그냥 한 세트씩만 돌리고 나면 안 하고 싶어요. 진짜 하기 싫어. 빨리 좀 회복하셔가지고 이제 또 헬스장으로 예. 같이 한번 가시죠. 아,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벼운 무게로 천천히 하는 건 재활에도 도움이 되니까 괜히 뭐 무슨 우리 현 PD님처럼 뭐 무기 욕심 부리다가 다치고 이러지 말고 천천히. 저는 살부터 빼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살을 빼려면 근육 훈련을 해서 맞아요. 근육량을 키워야 빨리 맞아요. 빠지니까 결국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굶어서 빠지는 사람 먹으면 바로 다시 찌죠. 아, 맞아요.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또 아주 빈티지한 기타 같이 맞아요. 리뷰를 해볼 건데요. 1939J55입니다. 근데 이게 기타가 마치 무게를 좀 치는 기타처럼 피지컬이 가장 이 J 모델들 중에서도 그렇고 타 브랜드 모델들은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고 가장 강력한 피지컬을 자랑하는 기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이 잡으면 이게 꽉 차요. 손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내기. 나왔던 그 J 모델들 중에서도 가장 큰 피지컬을 거의 보유하고 있거든요. 보통 깁슨은 무게가 무겁게 나가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목재도 맞아요. 좀 가벼운 편이고 픽업 장치 안 달려 있고 하면은 대부분 2kg 안짝으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보통 J45 가면 1.8대 나온단 그쵸. 말이에요. 1.8 초반 이렇게나 초중반 나오는데 얘는 1.9가 넘어갑니다. 1.92. 근데 뭐 무게는 사실 무거운 무게는 아닌데 피지컬이 기존의 J45와 비교하면 J45가 102.5, 103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는 104가 나오고요. 좀더 무게 기네요. 좀더 길어요. 두께도 원래 한117, 118 나오는 게 얘는 120. 구프레 띠뚤레도 80을 넘지 않는데 대부분은 얘는 82가 82.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피지컬 자체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부는 아니죠. 네, 전부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45가 아닌 애들이 좀더 이제 그런 큰 피지컬을 네. 빈티지하게 갖고 있는 경우가 좀 있다. 이건 이제 그 드레드넛인데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이라고 보셔야죠. 1939J55잖아요. 네. 55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J45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1939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처럼 실제로 1939년도에 출시가 됐고요. J45는 42년도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J45보다 먼저 나온 모델이고 그 J45와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기타들로 스펙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피지컬의 차이가 있겠고 라운드 숄더 이런 거는 같습니다. 스프루스의 마호가니 19판인 것도 같고요. 근데 그 넥이 지금은 마호가니 히스토릭 AJ 넥을 가지고 있고 J45 같은 경우에는 라운디드 마호가니 넥을 가지고 있어서 넥감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뭐 헤드머신의 차이도 좀 있고 그 너트 너비가 지금 J45 같은 경우에는 43.815, 1.725인치인데 이건 1.769인치로 45mm 조금 거의 더 45예요.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판 뭐 곡률 반지름이나 이런 거는 비슷한데 프렛이 얘는 19프렛까지 있어요. 19프렛에 J45는 20프렛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도 원래는 트레디셔널 벨리업이 많이 사용이 되죠. 저번에 벨리업 벨리 다운 얘기는 저희가 많이 네, 말씀드렸는데 위아래. 잘 아실 거고요. 얘는 머스테쉬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J45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약간 피지컬로 보면은 어떤 부분은 더 빈티지하고 너트너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부분은 더 모던하다. 맞아요. 사실 이게 모던함을 위한 스펙은 아니겠지만 네. 현재는 핑거스타일 때문에 오히려 45가 더 모던한 취급을 맞아요. 받다 보니까 이런 것 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스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썼던 45가 아닌 이50 관련된 그 모델들을 살펴보자면은 오리지널 어쿠스틱 컬렉션과 커스텀 샵 이렇게 있었어요. 오리지널 어쿠스틱 컬렉션에서는 60년대 J50 모델이 있었거든요. 이게 339만 원이었고 74점을 받았습니다. 명호 씨는 액션신. 그리고 저는 마음 먹고 꾸미고 나온 J45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 사실 J50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늦습니다. 1942년도에 출시된 게 J45잖아요. J50은 1947년도에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뒤로 갔다는 거. 그래서 이 뒤에 35, 45, 뭐 4, 뭐 50, 55 이런 것들이 다막 출시 연도가 제각각이라 그 뒤에 붙은 숫자가 출시 연도가 아니라는 거. 이것만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0년대 J50 했던 건 75점. 내추럴 J45, J55 100보 뭐 이렇게 들었어요. 55 100보. 네. 그리고 1939 J55 이거랑 이제 같은 모델 히스토릭 커슬 컬렉션의 커스텀 샵 모델. 이때는 가격이 좀 지금보다는 낮았죠. 한참 전입니다. 3년도 전, 3년 반 전인데 스쿼드도 하기 전이고 명호 씨는 귀로 듣는 필름 영화 저는 유쾌한 노신사에서 9.0, 8.5가 나왔던 모델입니다. 오늘은 707만 원이에요. 707입니다. 상당히 비싼 가격. 깁슨 커스텀샵 히스토릭 1939 J55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은 104cm, 무게는 1.92kg, 두께는 120mm, 구프레트 뒷둘레는 82mm입니다. 라운드 숄더 쉐입에 상판은 서멀리 에이지드 레드 스프루스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마호가니 축구판에 신 피니쉬 니트로 세룰로스 VOS 피니쉬입니다. 넥은 마호가니 히스토릭 AJ 넥 오픈백 크림 버튼이 올라가 있고요. 너트는 본넛에 44.95mm, 지판은 에보니 지판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19 레전드 와이어 프렛입니다. 브릿지는 머스테쉬.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제45의 사운드가 좀 있지 않나요? 네, 화사해요. 화사하고 그렇죠? 팝적이고.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이거에서 조금 더 팝적으로 만든 게 제45가 아닐까. 왜냐면 그 5, 6번 줄 약간 벙벙한 소리 약간 있어요. 하지만 과하진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피지컬이 크다 보니까. 네. 좋죠. 네, 성향 자체는 진짜 굉장히 화사하면서도 에너지가 넘치는 맞아요. 에너지틱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J45의 느낌이 확 있죠? 네, 있습니다. 예, 그 J45 나오면 항상 치는 거 한번 쳐볼게요. 선샤인 한번 가볼게요. 어때요? 그 사운드 자체가 이걸 치면 이것도 어울리고 저걸 치면 저것도 어울리는 사운드예요. 어, 맞아요. 단순히 화사하다고 네.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 있어야 하는 그런 곡을 네. 칠 때는 또 깁슨 특유의 그 분위기가 또 딱 나와줍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범용성도 뛰어나면서 맞아요. 깁슨의 매력도 가지고 있다. 지금 같은 가격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얼마 전에 707만원으로 나왔던 1942 배너 J45가 그때 똑같이 707만원이었거든요. 이건 말하지 않아도 풍기는 중후함, 탑건 매버릭, 은퇴 안 한 현역 전쟁 영웅 80.5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 비슷하게 나요. 네, 맞아요. 어, 근데 거기서 피지컬만 조금 더 크다. 맞아요. 이런 느낌. 약간 더 커졌다.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아까 우리가 뭐 운동으로 인트로를 했지만 탑건 매버릭인데 요새 약간 헬스장 다니는 거. 그냥 그 정도. 어, 그렇지. 그런 느낌. 살짝 벌크업 된 느낌이에요. 예, 전투력이 딱... 차이가 난다거나 성향이 아, 바뀌는 건 아니고 약간 네. 그냥 몸 좋아졌다 이런 네, 느낌이. 그죠. 그죠? 약간 커졌어요. 네. 덩치가 살짝 커진 좋습니다. 느낌이고. 좋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팝적이에요. 되게 빈티지하거나 그렇지 않죠?
뭐니? 이도 가세요. A 마이 나가셔야죠. 아 그렇죠. A 마이 나. 자기가 틀리고 앉았다. 네, 이런 거죠. 좋습니다. 사랑의 이해를 못하고 있네.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되겠네. 네, 좋습니다. 이것도 잘 어울리죠. 그냥 범용적인 기타가 그죠? 나왔어요. 잘 어울리죠 이런 것도. 생긴 거는 완전 빈티지 원툴처럼 생겼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좀 네. 현대적이에요. 아, 사운드 자체. 좋아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건 선셋보사 들려. 선셋보사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셋 보사가 아주 또 뭔가 단순한 빈티지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그냥 그렇죠. 모던도 아닌 것이 아주 뭔가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그런 느낌의 아련한 석양 잘 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명시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뭔가 이제 웅장함이라던가 어떤 그리고 피지컬적인 부분이 45부터 조금 더 올라왔고 그런 어떤 올드한 느낌보다는 모던함이 조금 묻어나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33구니까 리메이크된 전쟁 영화라고 드리겠습니다. 리메이크된 전쟁 영화 알겠습니다. 약간 리마스터 된 거죠? 그렇죠. 화질 싹 깨끗하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벌크업 매버릭 이렇게 드릴게요. 저번에 탑건 매버릭 4호에 드렸었고요.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을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36,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0점. 평균 점수는 80.5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1942 배너 J45하고 완전 동점이 나왔어요. 항목까지 다 똑같은 동점이 나왔고 명호 씨가 이 두 개의 기타를 생각보다 가성비 점수를 높게 주셔가지고 네. 700이 넘는데도 네. 14라는 나름대로 이 기타들의 소장 가치를 굉장히 높게 쓸만하다.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80점 오면은 거기 안 올라가나? 80.5요? 이제 못 올라가지 않아? 아니고 80.5잖아. 아 그러게요. 아 그렇구나. 진짜 몰랐는데 지금 탑10에 공동 9위가 부쉘의 BG151이 80.5고요. 공동 9위가 1942 배너 J45가 80.5였는데 저희가 이 얘기를 했었죠. 각 브랜드당 하나씩인데 동점이 나올 경우에는 최신 모델로 대체한다. 네 J45를 J55가 밀어내고 탑10에 마지막 순위로 올라가게 거죠, 되었습니다. 공동 9위. 그렇습니다. 네, 공동 9위. J45는 이렇게 55한테 이렇게 밀린 건가요? 동점인데 애매하게 밀려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신판을 더 우선시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을 달아놔서 J55로 탑10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어쿠스틱 이 여탐의 탑10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대로 뭐가 더 좋다라기보다 이 열대는 짱 좋다. 그냥 네, 이렇게 열대, 이 열대는 그냥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3구 J55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왜요? 아니 짱 좋다 좀 귀여워가지고 짱 좋다. 이 열대는 짱 좋아. 짱 좋아. 짱 좋아. 재수없어. 이런 말 하지 말걸. 열나 좋아. 좋아요. 네. 1939 J55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